시간. 아직 중학생 저요. 시간이 없습니다. 중학생 씨. 이제 중학생인데요. 이제 곧 6월이면 올해도 다 같이. 우리도 다 같이 뭐 쌤이 이제 36이 되는 거죠. 헐. 쌤 친구들이 쌤은 35이 되는 거. 왜요? 그럼 몇 살이니까요? 쌤 전체 시절이 쌤 빠른 게 있나요? 예. 헐. 2월생. 쌤 반 70. 어? 반 70. 70까지 살 수 있으려나? 70에 쌤이 산속에 살거든. 찾아와 아래 가라. 스승님을 보러 왔더라. 저 근데 유치원 몇 월까지예요? 12월. 12월이요? 대하산식을 갖고 헤어지면 되겠지. 자, 고개 어딜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자, 보겠습니다. 비교 부분에 밑줄이 있으니까 떠올려야 할 것 같아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구분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원급, 비교급, 고문,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무슨 품사예요, 거기서? 형용사? 어? 부사. 형용사, 부사. 강원국. 아, 진짜요? 네. 자, 어쨌든, 자, 애주 원급, 외주를 얘기했을 때 원급 사용한다, 비교급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이쪽에서 물어본다 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부사 적절성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되겠고, 여기 맞냐고요. 형용사 부사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애즈랑 대는 무슨 접속사다? 등위 접속사다 라는 것만 알면 이제까지 배웠던 거는 다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자, 빈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무언가 이름 범위 안에 가장 한 이름을 갖는다면 얘는 뭐다? 더 플러스 최상급이 되어야 한다. 더 플러스 최상급이 되어야 한다. 최상급 표현에는 범위 표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 세계에서 1등 뭐 이런 거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밑줄 앞에 원어구가 있다면 최상급 표현인지 확인한다 라고 했어. 원어구도 최상급 복수명사 in of. 이 뭐야? 빈칸이야 뭐야? 빈칸 아니에요. 아, 얘가 가리고 있구나. 네. 뭐뭐 중에서 뭐뭐한 것들 중 하나인데, 자, 여기서는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원입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해야 된다. 주어가 원이니까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뭐가 웃긴데? 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형용사 as, 부사 as 이렇게 받고 있는데, 자, as, as 사이의 원급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뭐를 빼보면 된다? 김현수가 얘기해 보세요. 3, 2, as를 떼요? 아니에요. as, as를 떼요. 아니, 그거나 그거나 as, as를 떼고 적절한 문장 구조로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자, as, as 구문은, as, as 구문은 까만 거죠. 아, 까만 거 안에 틀렸잖아. 원문에서 아니, 에지, 형용사 에지. 부사 앞뒤로 에즈에즈를 에즈에즈 비교 대상을 껴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으로 영작을 할 때에도 원래 문장을 적어놓고 그 사이에 에즈에즈를 끼워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형용사 부사가 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이 구 모두 넣어야 됩니다. 에즈에즈 사이에. 오케이? 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에즈에즈 사이에 모두 넣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쌤이 여러 번 강조한 바입니다. 우리 안준키랑 쌤이랑 똑같구만. 이게 아니에요. 쌤이 몇 개요? 아?
쌤이 상체가 길어. 뭐 머리 차이밖에 안 나잖아 지금. 머리 하나 차이가. 쌤이 상체가 길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앉지? 자, 비교대상에서의 병렬구조라고 했는데 에즈대는 병렬구조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즈랑 대의 품사는 전치사인 것도 하나 있고 접속사인 것도 하나 있는데 접속사로 사용되면 등위 접속사로서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뭐 써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 뭐 씁니까? 아이. 둘 다 가능합니다. 아이. 오케이, 둘 다 가능해요. 미를 왜 아이가 가능해요? 왜냐면 아이, 에비, 엠에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평렬 구조. 이 미를 쓴 건 전치사고, 이렇게 쓴 건 등위 접속사인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치사여도 해석이나 이런 건 똑같죠? 해석은 똑같아. 원래 이제 접속사로 쓰면 IM까지 쓰는 게 맞지만 비동사도 대체로 생략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어? 박흥민 이해했어? 김결인 이해했어? 이해했어? 응? 이해했냐고?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뭐가? 세 명밖에 안 빠졌는데? 점점 텅텅 빈 것 같은 건 탈락자들입니다. 버티지 못한 자들. 오늘도 탈락할 건가? 나약한 탈락자들. 그래서 이번에 의찬 이기는 더 빡세게 잡을 거예요. 저희는 약하게. 너네는 이제 이런 거지. 있잖아, 첫째들한테 하는 말.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하는 것처럼.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쌤도 쌤이 처음이야. 이런 느낌. 너네도 고교 학생 제가 처음이야. 우리 다 같이 실험용인 거예요. 자, 비교급 관용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에 포함된 문장 더 비교급 형태가 있다면 그 짝이 맞는지를 본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고. 자, 어순이 어떻다 라고 얘기했죠. 어순이 어떻다.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해요. 따박법 했어야 되겠구만. 없는데. 없어요? 또 주세요. 주차장 앞에 서 있어. 이 마이너스하고 좀 해주세요. 요즘 대장금 다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싸우는 것 같아. 얘기를 역모술수 권모술수지. 권모술수 역모는 목 나가는 거고 권모술수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걸 여기다 딱 넣어놔가지고 그냥 넣어놔서 유리가 막 차서 어디 갔어?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김유리 나타나가지고 창금이가 그렇게 했어? 이러고 도망가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또 봤으니까 이번에도 홀수범만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범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 늦게 나가기 참 힘들다. 홀수범만 풀어보라고요. 그거 말고 홀수범 1 그거 말고 문장 낸 거 풀어보세요. 우리 여자친구 생겼다던데 없어졌어? 아니요, 계속 있어요. 아직도 있어? 없어졌으면 해요. 아니 우리 반지가 없어져. 반지가 아니, 있었어요? 반지 원래 끼고 다녀요. 별반지 아니에요? 어? 별반지 아니에요? 별반지 약혼 했어? 반지 원래 있었는데 작년에 있었는데 반지 작년 걸 지금 하면 어떡해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없어져 있길래 나 처음 끼고 다니지 않았어. 이모를 틈좀 같이 했어요. 아 진짜? 여자친구 키 몇이야? 160. 160? 쌤이랑 별 차이 없네. 많이 차이 나죠? 아니 6, 7cm.
별로 차이 안 나서 뭐 하는데요? 어? 아니, 요즘 애들 다 크다고. 김현수 빨리 해, 그거 말고. 여기 페이지 빨리 펴서 풀어. 160 큰 거예요. 큰 게 아니니까. 170이잖아요. 이게 높아졌을걸? 센 때가 73이 평균이었어요, 남자. 근데 여자가 160에다가 이제 아직 중학생이면 더 클 여지가 있고 쌤보다 더 크겠지. 자, 터치거리 하지 마시고 빨리 푸세요. 언제 풀었어요 이거? 네? 여기 아니잖아, 너 지금 푸시라고 했잖아. 그걸 해. 지방이 언제 다 빠질고 망할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비만.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비만. 구운 야채가 흰 피부. 어? 구운 야채가 하체 비만을 주세요. 네안데르탈인이 되게 세대요. 근데 여기 네. 근육도 잘 만들어져 있는 편이야. 그래요? 어. 지방도 잘 축적되는 편이야. 스모 선수 하시면 되겠군요. 그리고 말도 가끔씩 더듬는 거 보면 네안데르탈인이 분명합니다. 네안데르탈인 뇌가 컸다는데 호모사피엔스. 뇌가 컸는데 언어 능력이 호모사피엔스보다 좀 덜했을 것이다라고 추측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오늘 영어를 왜 해요? 어? 영어. 영어 교사님. 영어는 선생님이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언어 능력이 잘하는 거. 아니 그래도 쌤은 결국 호모 사피엔스에 들어가는 거.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더 많아. 머리도 점점 색깔 빠지고 있고 이거 완전. 아주 유인원이 따로 없구만. 피지컬만 피지컬. 우리 지방 보면 다 커. 그리고 그 자들 그다음 머리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지방.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많지 않. 아니 외가에서 왔다든지 뼈가 좀 튼튼해. 제 뼈 완전 완전 튼튼해. 통뼈야 통뼈. 어. 그래서 부러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대단해. 지금까지 세 번이나 부러져. 완전 호모사피엔스시군요. 네. 호모사피엔스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원거리 무기가 있었. 장거리 무기, 몸거리 무기, 화살 같은 거, 창 던지기. 근데 왜 걔네 없었던 거지? 멍청하네. 네안데르탈인이 맞아. 쌤 어릴 때는 되게 외국인 같이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튀어나와서. 왜 튀어나와요? 어? 몰라. 여기 튀어나오고 진짜 딱 그거였어요. 서양인데 앞에 튀어나온 거 있잖아. 그렇게 생겼던 게 있었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 지금은 약간 들어가. 지금은 완전 들어가. 완전 장 동양인이지. 어릴 때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쌤은 그럼 쌤이 늘 생각하는 이 정제되지 못한 유전자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존시켰을까? 정략결혼 때문이다. 네? 정략결혼? 원래 이제 자유연애를 하면 이제 서로 마음에 드는 외모로 판단하고 하는데 지방끼리 해주면 뭐 그냥 살아야지. 원래 우리 어떻게 되든 말이지. 그 중에 한 피해자는 내가 아닌가. 유전자 계량이 돼야 되는데 나 안 된 건 나한테 나왔잖아 지금. 자, 쌤이랑 한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쌤 허술하시죠? 그러세요. 뭐? 히틀러. 히틀러가 그런 생각 할 때? 네, 그래가지고 유전자 중에 저번에 히틀러 사진 갖고 있다고 생각. 약간 있지. 마음속으로만. 과학자들은 대기야라고 생각하고 있다. 원 프라이밋, 따뜻한 날씨는 helps cold blooded animals. 냉혈 동물들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If global warming continues,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iguanas grow as bigger as Komodo dragon,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구아나가 자랄 것입니까? 누구만큼이나, 코모도 도마뱀만큼이나 자랄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에즈 사이에 적게 원급 써야 된다. 오케이. 끝나요. 코모도 왕도마뱀. 그 고기는 무슨 맛이 날까? 아니 지금 다 먹어보려고. 먹어봐야지. 그러다가 모든 생명체를 다 먹을 걸로 먼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구 온난화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먹을 게 없다면 뭐든 먹어야죠. 먹을 때는 약간 치킨 맛이 나는. 맞아. 고마워도 치킨 맛 나고 그 요번에 누가 그 박 식용 바퀴벌레 먹는 거 그 개신 유튜버가 올렸는데 새우 맛이 난다고 하더니. 아, the green anaconda is the largest snake in the world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더 큰 뱀인가요? 아니지. The largest snake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When fully grown, 완전히 다 자라면 the reptile 이렇게 하면 reptile 무슨 말이에요? 파충류 렙틸. 렙틸리안. 렙틸리안 할 때 그 렙틸 말해. The reptile can measure 측정됩니다. 뭐 8.8m 이상으로 측정이 되고. 미트레스가 미터요? 이거는 그 영국식 맞춤법. 영국에서 센트레라고. 센터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230kg 이상 나갑니다. 아나콘다 고기도 먹어봐야 되는데. 희귀종이야? 희귀종이야? 그거 아마존 잘 먹던데. 먹어봐야 되는데. 자, under ordinary circumstances, 자, 일상적인 환경에서 the life expectancy of wome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삶 기대가 뭐야? 수명. 기대 수명. 여성의 기대 수명이 is higher than 남성보다 높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이 대시 받아주는 게 뭐예요? life expectancy 이기 때문에 수일치 적절했으면. 오케이.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높다. 그 이유는 왜였지? 쌤 고등학교 때부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Soak the eggs in the cold water immediately after taking them out of the boiling water. The larger the difference in temperature, the easy to peel.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크가 뭐야? 소크. 몰라요. 소크. 삶은. 삶은인가? 물에 소크 넣는 거예요, 소크. 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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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넣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결안이 아니고 달걀을 물에 적시세요. 찬물에 즉시 만남에 즉시 바로 taking them. 자, 분사구문으로서 그것들을 taking them out of the boiling water. 끓는 물에서 꺼내자마자 찬물에 덮으세요. 아니 적시세요. The larger the difference in temperatur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부분부터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비동사 생략이야. 오케이. 온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온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the easy to peel 벗기기가 벗기기가 쉬워집니다 라고 해서 자 더비더비에서 생략된 부분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더 이질? 예, 더 이질. 안돼. 많이 주세요. 안돼. 방학 때나 좀 뿌려보도록 하죠. 9번 헨리 마키제 누구야? 헨리 마키제. 시험기간에 좀 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요?
자, 헨리 마티스의 Who is known for his colorful and abstract paintings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뭐로 알려졌대? 추상적. 그의 화려한 추상 그림으로 알려진, 추상적 그림으로 알려진 헨리 마티스. 영어로 치면 앙리 마티스. 앙리 마티스. 영국인. 헨리가 앙리인가? 예. 영국이요? 영국? 프랑스예요. 프랑스, 프랑스. 앙리, 앙리. 헨리. 자, is regarded 뭐라고 알려졌냐면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igures in modern ar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여겨지고 있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인물 중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예술에서 어디가 틀렸어요? One of 진짜 어이없는 문제. 왜요? 어? 이거 먹어가지고 고등부대 안 된다 말이야. 아니 그래도 좀 어색하잖아. 워너브 모스트 뭐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자, 숙제는 75페이지까지 해보시면 돼요. 숙제 적지 좋지 숙제 1번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네.